팀에서 방금 관리 끝났거든요. 근데 광 봐. 제 피부 광 보세요.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저 여기 지읍해가지고 바이오본드 때문에 여기가 이 선이 아예 안 보여거든요. 이 여기 턱 선은 원래 본연에 지금 좀 보여요. 진짜 인정. 놀라워. 아까랑도 비교해서 모자 핏이 달라진 것 같기도. 이래서 경락경락 하는 거구나.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오버 못해서. 얼굴 작아 보이죠? 간만에 이중 터져볼까? 난 동영상으로 소고기로만 된 건가? 그치?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그래? 이건 본연의 맛. 오 맛있어. 오 거의 3만원인 줄 알겠다. 이거야? 완전해? 귀여워. 난 뭔가 쫄깃쫄깃할 줄 알았어. 샌딩 좋아. 언니 못 먹는 거 진짜 잘 찍었다. 그러니까? 언니 못 먹는 음식 있어? 나 곱창구이. 나도. 옛날에는 먹었는데 체했었어. 근데 그 소주랑 먹다가 체했었어. 힘들겠다. 소주를 먹어. 소주 먹고 체한 답도 없지. 됐다? 왜냐면 셀카는 돼지처럼 먹었는데 거기 다름하지 않아? 다름해. 확실하죠? 맞아요. 일단 갈러 왔어요. 시키자. 목이랑 데콜테 같은 느낌. 수맥이다. 수맥이 깔끔하네. 졸려. 진짜 1박이 잘 나온다. 자연스럽고 이쁘네. 피조개 간다 버터 샐러드 맞나? 간다. 간다의 희망을 찾아볼게요. 예전에 그거 봤었는데 짜꾸랑 같이 나왔어. 짠. 여기다가 치즈를 넣었어요. 맛있겠다. 과연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먹을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갈비 사이드 구워왔어요.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거든요. 좋아해 상관없이. 저는 그리고 야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건 케일. 제가 좋아하는 쌈에 관련된 게 케일 쌈주. 뻑뻑하고 풀냄새 많이 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원래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9시에 음식점을 다 앉아서 못 먹으니까 배달시켜야 되는데 뭐 먹지? 요즘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돼지 특징이 먹으면서 딴 얘기, 딴 거 먹을 거 생각한다 했는데 뭐 어때? 땡모의 선택을 가려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포기했어요. 날씨니까 편의점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추억의 거북이. 맛있다. 내가 역광인가? 어쩔 수 없지. 어우 차워. 뭐야? 편의점에서 무슨 소세지 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양심상 제로 칼로리 나랑. 근데 이거 제로라서 먹는 게 아니고 맛있어 먹는 거예요. 무슨 육즙팡팡 소세지거든요? 대박이야. 헐. 너무 맛있어. 그렇구나.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같아. 콘치도 좋아해요. 콘치. 콘치도 약간 니 맛도 내 맛도 안 나거든요. 근데 쌀과자는 별로. 단맛은 별로. 근데 버터풀은 좋아해요. 사르비아. 그런 부드러운 맛. 이게 한 3차. 드레드레 곤드랭. 나 곤드레 좋아. 푸짐한 한 상. 호빵하러 왔어요. 여기는 카페요. 와, 어떠해? 사랑.
미안, 다들 똥생가. 넣지 말고 한번 먹어볼까? 그래? 맛있으니까. 맛있지, 고소하고 난리 났지. 와. 엄마 했지. 근데 넣자. 언니, 소면 조심해. 소면 달랑달랑 국물에 빠친다. 괜찮아, 빨면 돼. 국물 맛이 변할까봐. 하나래. 일로 와주세요. 짠. 청소년지 괜찮아. 나 소주 먹었으니 집에 왔을 거야. 소주는 손톱 닦는 아세톤만 나. 세 개 다 시키 잘했다. 해가 집에 잘했다고? 세 개 다 시키 잘했다. 밥은 반점에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아니고 양심이 있으니까. 저의 얼굴을 보세요. 어우 짜. 기분 좋은 한끼였습니다.